그런데 이제 갑수년 들어와서 2월달이잖아요. 네. 어? 음력 2월달이잖아. 깡이에요. 먹던 밥이 있으면 수저도 내려놔야 되고 상 다 차려놓고 남주부도 오게요. 죽 써서 개준다고 봐야죠. 뭐 지는 억울하다 할지 모르지만 개뿔 억울하지 않아. 지 스스로가 만든 구설 시비에 지가 시달리고 있거든요. 네. 이 사람 다 내려놓고 이 사람 만약에 직장 다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조금 고위직 공무원이 그러면 사표 써야 돼요. 와. 자기는 하는데 또 어떤 식이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공천 취소됐다고 해서 정치하는 생명이 끝나진 않거든. 국회의원만 정치는 아니니까. 그럼 뭐 나름대로 또 어떻게 하겠지만 당분간은 제가 볼 땐 좀 자숙하고 그런 게 좋을 거예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이번 시간 신점 진행해 보겠습니다. 네네. 몰카 아니에요? 몰카 얘기하지 마. 네. 남자분 정씨입니다. 아우 주위가 시끄럽다. 다니는 데마다 사람들이 있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할 거 없이 근데 이 사람 지금 아우 주위가 시끄러요. 구설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. 네.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지금 많이 활동하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. 네네. 너무 잘난 척했어. 설리고 썼다는 거지.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우리가 쉽게 뭐 벼도 이곳으로 고개를 숙이려 했는데 지금 당장 갑진년 들어와서 이 사람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기보단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뭐 사람들 속에서 뭐 인기 아닌 연예인이나 이런 사주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자기를 알아봐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조력자가 많아야 되는 사람이거든. 한때는 그래도 뭐 잘 나갔다 소리 나오는 사람이에요. 바쁘게도 움직이고 그런데 내가 너무 책임지지 못하는 너무 내 기분에 취해서 내 잘난 멋에 좀 건방졌다 그래야 될까? 할머니가 볼 땐 행동이 묻지 못했다. 네. 내 스스로 내가 내 무덤을 팠구나. 갑진년 들어서서 이 사람이 음력 2월, 3월, 4월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거든요. 뭔가를 내가 또 얻어내야 되고 직장이면 진급을 하든 운동을 하든 그런데 이제 갑진년 들어와서 2월달이잖아요. 네. 음력 2월달이잖아. 깡이에요. 먹던 밥이 있으면 수저도 내려놔야 되고 상 다 차려놓고 남주는 게 오게요. 죽 써서 개준다고 봐야죠. 네. 이 사람은 지금 원래 이 사람은요. 이 사람 사주가 내 편이든 남의 편이든 편이 많고 칭찬도 많이 받아야 되고 욕도 많이 먹어야 돼. 적도 많다는 소리거든. 네. 그런데 지금은 내 편이고 내 편이가 문제가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형고. 지는 억울하다 할지 모르지만 개뿔 억울하지 않아. 지 스스로가 만든 구설 시비에 지가 시달리고 있거든요. 네. 이 사람 다 내려놓고 이 사람 만약에 직장 다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조금 고위직 공무원이 그러면 사표 써야 돼요. 와. 이 사람 사표 써야 돼요. 딱 멈추는 음력 2월 들어서면 무조건 멈춥니다. 어머머. 3월 음력 3월까지 못 가요. 2월 초에 무조건 멈춰요. 이 사람 두고 봐. 내가 이 사람이 그 자리를 안 버리려고 아둥바둥 하면 그럴수록 똥물만 더 튀고 망칠 수만 더 있어요. 네. 그 때문에 이 사람은 사치서 빨리 쓰고 그냥 나주구수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렇다고 이 사람이 가던 길을 안 가진 않을 거예요. 욕심도 많거든. 네. 다른 데 똑똑해요. 머리만 똑똑하면 뭐해. 인성적으로나 모든 거에 똑똑했어야지. 너무 모르겠어. 할머니가 흥분을 하네. 너무 자기 잘난 맛에 막 갖다 던졌다 그래야 되나? 그러다 보니 이게 적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고요. 그리고 이게 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상처를 많이 준 것 같아요. 상대방들한테? 그러니까 이거는 구제가 안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자기의 조력자들도 편들어줄 수 없다. 그러니까 나를 왜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뭐 일반 회사든 대기업이든 공무원이든 나를 이뻐하는 상관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. 근데 편들어줄 수 없다. 그래서 얘는 팽이야. 버림받는 수예요. 어쩔 수 없어. 그런데 내가 배신수가 들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2월 영등달 무조건 멈춰. 할머니하고 내기에도 줘. 안 멈추면 더 시끄러워져. 멈출 수밖에 없어요. 볼 것도 없어요. 구설수에 지금 말도 못해. 네가 이런 것 때문인가 보다. 구설수에 지금 욕 많이 얻어먹고.
그러면은 멈추고 난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? 멈추고 난 이후 뭐가 어떻게 될까요? 조금 이렇게 잦아들고 다시 또 이 준비를 할 수 있고 이런 운기가 찾아오는지. 오래 힘들어요. 아 물론 어 내가 모든 걸 뭐 내가 잘리든 내가 어 사지서를 빨리 쓰는 게 좋아요 이 사람. 어 내가 멈추면 일단은 막 지금 막 구설이 있고 어 화살을 던지는 거는 멈춰지죠. 그래서 이때는 내가 그런데 자꾸 뭔가를 내가 나는 아니다 아니다 하고 그러니까 그 변명을 하려고 그러는 게 핑계가 되고 네. 더 적이 많이 생기니까 그냥 어 할머니가 볼 때는 억울한 일은 아니거든요. 네. 본인이 한 행동에 의한 어떤 결과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그냥 자숙하고 그런다면 자기가 가던 그 업주가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다시 뭔가 어? 움직일 수는 있지만 요번에 뭔가 이 사람이 진급을 하든 뭔가 따내든 어? 음력 2, 3, 4월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. 어? 욕심도 있고 포부도 있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.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거 다 지가 물 말아먹었잖아. 그래서 이 기회는 어, 원래는 뭐 1, 2년 안에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예요. 2, 3년 안에는 다시 올 수 없는 몰라 나는 그렇게는 어, 볼 것도 없어요 이 사람. 어, 이 사람은 사표 쓰고 다 내려놓는 형. 이분이 사표를 쓰는 그 시점은 좀 이분이 짜리라니까. 네, 놓치신 것 같고 공천이 취소됐어요. 정치인이거든요. 잘린 거라고 해야 되나요? 직장인이라고 아, 정치인이라고? 하면 정치인이라고? 네 비연이야? 네 그래서 사표 쓴 거랑 맞춰서 공천 취소됐으면 정봉주 의원이시라고 더불어민주당이에요. 민주당 분이셔? 아, 싶다. 20년 만에 열정적이었던 재도전을 멈추려 한다 라고 하면서 공천 취소된 걸 받아들이셨어요. 열정적인 재도전을? 네, 20년 만이었대요. 그러니까 이분한테도 큰 도전이었는데 거짓 해명이나 과거에 뭐 이렇게 이 말 때문에 거야, 사람? 이분이 말을 언행을 너무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거짓말도 거짓 해명 뭐 이런 것도 있고 누구라고? 정봉주 의원님. 그게 뭐 뭔 말인지 모르고 왜 그랬을까. 사람이니까 말 실수는 하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실수라고 하고 넘어가기 쉽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공천 취소됐다는 거야? 네. 그래서 향후 이분의 정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었는데 선생님이 한 1, 2년은 힘드실 거다. 네. 자기는 하는데 또 어떤 식이든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공천 취소됐다고 해서 정치가 생명이 끝나진 않거든. 국회의원만 정치는 아니니까. 그럼 뭐 나름대로 또 어떻게 하겠지만 당분간은 제가 볼 땐 좀 자숙하고 그런 게 좋을 거예요. 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